아침 대바람부터 영리마을 어귀가 번다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마을 행사가 있는 날이라는데요. 뭘 하시려는 건가요? 결투 작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늘 있고 여기다 조금씩 씻고 하려고 이제 포장처럼 동민들이 다 나와갖고 다 심쓰고 다 하니까 다 협조해 주시니까 금방 끝나죠. 오전 안에 아침에 7시서부터 시작하면은 한 11시, 12시면 다 끝나요. 해마다 추석쯤이면 마을 바로 옆에 자리한 공동묘지 벌초를 마을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데요. 무려 축구장 7개 너비의 무연묘 벌초 작업입니다. 아이고, 뜻깊은 행사에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우리 불악에 각 가정마다 한 호에 한 명씩은 나와요.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2005년 처음엔 환경미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는데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년 가까이 깊은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무덤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한 1,000개 정도 돼요. 예. 와, 그거 이걸 다 해요? 다 해줘. 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 무연묘라고 처음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건 아니었겠죠. 이게 그전에는 여기가 추석 명절 때쯤 되면은 이 지역에 차하고 다진고 뭐 오토바이들이 막 해놓을 데가 없이 막 서서 이거 딱 깎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절날 이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아주 꽉 차게 다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 묘지 찾아오는 후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파 속에 잊힌 존재들을 챙기는 고마운 마음이네요. 같은 시간 마을회관 부엌 역시 음식 준비로 바쁩니다. 아니, 냉면 같으지? 네. 돼지 족하고 갈비뼈하고 뼈다리, 등뼈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마리가. 한 마리 다 진짜 들어간 거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어른들이시니까. 아. 그게 또 어렵잖아요, 하는 게. 덥고. 더운데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좋네요. 으쌰! 아,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부위별로 다르게 요리를 하는데요. 돼지 뼈로는 진한 육수부터 냅니다. 뼈다귀 탕을 끓이려는 건데요. 이 마을 뼈다귀 탕에 빠지지 않는 게 묵은지예요. 오, 이거 군침이 도네요. 쫑쫑 썰어. 여기 쫑쫑 썰을게. 네. 어르신들이 먹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조금 잘게 써는 거예요. 우리에 안 맞추고 어르신들에게 맞추니까. 분효회 역시 한 해도 빠짐없이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는데요. 야, 새우젓. 예전에는 새우젓만 듬뿍 넣고 김치 뼈다귀 탕을 끓였는데 요즘은 인기가 좋아서 감자도 추가했답니다. 이게 청년 회원들이 이거를 시작 안 했으면은 할 뻔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고. 이게 우리 청년 회원들, 남자 청년 회원들이 머리를 잘 써.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그냥 하자 그러면 어른들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조상도 못 챙기고 다들 피하며 외면하는 세상인데 영리마을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묵은지 뼈다귀 탕처럼 깊고 진합니다. 와, 잘 됐다. 와, 맛있겠다. 조금 진짜 잘 익혔어. 다 같이 나눠 먹기에 돼지고기 수육만한 게 또 있을까요? 마을 잔치상에 오를 수육이 맞춤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마을 어르신이 곳간에 있는 항아리를 헐기도 하는데요. 네, 1년 잘 묵힌 보물이랍니다. 꺼먹지, 꺼먹찜치. 시래기물을 심었다가니 11월 말경에 잘라서 밑둥은 안 먹고 잎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짜게 절여요.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절여서. 무청을 짜게 절여놓았다가 1년 내내 꺼내먹는 꺼먹지. 지금 그냥 옛날에 먹던 걸로 해서 잘 먹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잘 먹고 노인네들도 잘 먹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옆 항아리에서 이 지역 향토 음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짠지. 이것도 똑같이 담아요. 11월 말경에 이것도 그냥 물 하나도 안 붓고 소금만 넣어서 그 물로 국물이 되게끔 물 하나도 안 붓고. 색깔이 이렇게 좋대야. 그러니까. 푸짐하네 진짜. 괜찮지? 예. 잘 된 것 같아. 믿으면은 한참 보면 이렇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볶으면 되게 맛있는 거잖아. 조금만 볼게. 벌초 행사에 가장 인기가 좋은 꺼먹지 볶음. 하루 정도 물에 담고 짠맛을 뺀 다음 다시 한번 한 소끔 삶습니다. 말랑말랑하니 아주 잘 삶아졌어요. 이제 갖다 헹겨야지.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매력이라 번거로워도 꼭 하게 된답니다. 마늘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 이거 좀 넉넉히 넣어야 맛있겠죠? 네, 많이 넣어야 맛있어. 네. 여기 아까 무심으로 씻었으니까 주물러서 양념이 다 밴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을 아끼는 선한 마음까지 담아 꺼먹지 볶음을 완성시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고추씨의 절인 무짠지. 가늘게 채를 씁니다. 이건 냉국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조금 이렇게 새콤한 맛이 있어야 싱거워. 짠 네. 것도 좀 가시고 조금 달콤하라고 설탕가루 조금 치고. 땀 많이 흘리고 나서는 요 짭조름한 냉국이 안성맞춤입니다. 첫번에는 좀 향이 그게 절여졌으니까 좀 나쁜데 이거 하고 나면 이렇게 음식이 다 됐을 때는 엄청 이 향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 잘 안 내도록 피로 회복제라 그래야 되나요? 입맛을 볶아주면서 다시 이게 밥도도. 오호, 벌초 행사에 빠지지 않는 맛의 재간둥이 무짠지 냉국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굉장하네요. 안녕하십시오. 우리 이장님 어디 계셔, 이장님? 이장님! 아유, 머리가 하얀 분이네. 최고. 아, 그러세요? 어르신이. 아이고, 이렇게 어르신이 나와서 이 대학 뱉어서 이렇게 이러시는 걸 보니까. 94세. 예, 94세.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꼭 이맘때 합니까? 추석 전에? 추석 전에 꼭 하죠. 그쪽 공동묘지가 첫째 공동묘지인데요. 그쪽은 아침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끝내고 다 끝내고 좀 오시는구만. 와서 지금 굉장하시네, 굉장해. 그럼 이 마을 전체 여기에 다 이 선조님이신들이 이 양반들이. 예, 여기 불황만 아니라요. 사교 여기서 4km 떨어진 데도 상해를 메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 지 어렸을 적에. 예, 좀 먼 사람들은 기대를 세울 수 있는데 너무 무더우니까 못 세웠어요. 그냥 비석 하나 세울 돈이 없으니까 갖다 묻기만 했구만. 예, 예, 그렇죠. 묻었다고 봐요. 그 가난은 어떻게 해, 그래? 가난은 이겨낼 일부가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가슴 뿌듯한 네. 일입니다. 네. 무슨 일이든 20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합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동참하고 싶어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왔습니다. 언제 이런 걸 해봐? 우리 어머니 산수가도 가위하고 요즘은 납도 안 써요, 가위. 자, 여기 땀 좀 닦으셔. 예. 원장님, 이건 좀 닦으셔. 아유, 키도 크시고. 아유, 내 이게 전부 땀 아니야. 잡초 우거져 있던 공동묘지가 예쁘게 이발을 마쳤습니다. 조상들 모시는 뜻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바치고 잠시 묵념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렇죠. 내 조상, 남의 조상 따로 있을까? 누구도 서운한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명절에 참 의미가 담긴 현장이었습니다. 아유, 이거 아주 좋은 후손들 만나서 참 좋은 날이시네, 선조님들이. 아유, 고맙습니다.